네, 수요 성경 공부 벌써 40번째네요. 네, 작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6장에서 오병이어 있었죠. 또 7병이어인데 신학자들 중에는 오병이어는 유대인, 7병이어는 이제 지역이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 근데 뭐 그렇게 딱 자를 수가 없죠.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은 이제 19절, 16절인가에 보면은 언급하죠. 이거 오병이어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완전하게 온다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여기 있듯이 좀 잘 안 보이죠? 긍휼히 여기노라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각과 반대로 제자들의 시각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게 관점 또는 시각, 시야 어떤 우리가 시각 또는 관점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 보무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보무의 신학, 자, 보는 것, 그 사람이 보는 것, 이제 그 사람이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자기 주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보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다였죠.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체적 시각, 그러니까 주체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 자, 그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냐, 욕구를 채우는 것이냐, 아니면 뭐랄까요, 그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자아 성립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냐, 아니면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자아가 아니라 이타성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느냐. 최근에 우리 이제 안목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목사님도 새벽기도 때도 얘기하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타인의 얼굴 이 책에 보면은 대단히 이제 매력적인데요. 물론 이분은 이제 유대인이죠.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책은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환대, 한대로서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다른 거는 다 생략할게요. 조금 뭐 약간 좀 철학적이고 어려워서. 자, 이게 뭐냐면 주체적이라고 했을 때 이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신과 무한. 이 무한은 모든 타자예요. 모든 타자. 무한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이 모든 타자에 대해서 환대하는 것이다. 환대. 그러니까 친절히 대하는 거, 환대.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환대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던 민중들, 그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상한 자들, 상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자, 고와 가부와 압제된 자들, 그들을 보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 정신인 거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윤리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의 그 정신이 뭐냐? 자본주의 정신, 그들의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물질관은 뭐냐? 이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 성실히 일하여 거기에 온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이니까 이웃에게 딱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웃에게 드리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그 내용은 뭐냐면 행함이죠. 그러니까 그 행함의 그 내용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레비나스도 이 타자, 모든 타자가 신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라. 실제로 그가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오늘 좀 바라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2절에.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무렵, 1절에 그 무렵이라고 한 것은 지금 그날에, 그러니까 수로 보니게 여인 고친 거, 수많은 병자 치유한 그날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무리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은 그 타자를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해요?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이제 우리 한글 개성으로는 불쌍히 여기느라, 불쌍히 여기느라. 너무 그러니까 이 불쌍이라고 뭐냐면 단장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그 가련한 거예요. 우리가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것보다 몇십 배 더 그 긍휼히 여기노라 라고 예수님이 시각을 봤어요. 자,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벌써 3일 동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 물론 먹다가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3일 동안 내내 그들이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한자들이 아니죠. 궁핍한 자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뭐 그 안에 거렁뱅이도 있을 것이고 노숙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와 함께 있는지. 자,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만일 내가 그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 이렇게 쓰러질 거야. 그 중에 멀리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그 사람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 그러면 가까이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 단순히 여기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와 함께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죠?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겠지만 나와 동행하는 그들의 무리를 모든 사정을 내가 알고 있어. 그 집회에 그 모임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숨 걸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망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저런 사연들을 가지고 다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기진하였다. 가장 그들의 생존, 그들이 굶게 되었구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는 모든 내용은 뭐냐? 그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을 때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알고 있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불쌍한 우리처럼 우리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 불쌍한의 끝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 그들을 얘가 이 긍휼함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하러 여기 왔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 제자들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 해결하는 너희들이 한번 동참해봐. 이 오병이어랑 똑같아요. 구조는 비슷해요. 너희 가진 게 뭐니?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 굶으면 어떡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육을 시켜서 제자들도 그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것이 헌신되어질 때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제자들이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출발은 뭐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해결하시겠다는, 그분이 긍휼히 하겠다는 것은 그분이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뭐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은 뭐가 제자들이 본 거는 떡이에요. 해결. 문제가 보였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보였죠? 예수님은 동행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여기는 문제가 보였어요. 떡을 얻어 사람을 배부르게 할까? 자, 광야에서 떡이 없어요.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보였죠. 뭐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란 뭐예요? 떡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상태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뭐죠? 예수님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 떡 몇 개 있니? 작은 소만 7개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7개일 수도 있고 완전수,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하신 주님의 숫자를 상징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7개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땅에 명하여 6절 5병이랑 똑같죠. 땅에 아주 효율적으로 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 떡 7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떡 7개. 7개의 떡을 헌신된 떡이죠. 네. 헌신된 떡. 섬김의 떡. 네. 이거 예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준비했죠? 예, 제자들이나 뭐 그 친인척들이 누군가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이 헌신과 섬김. 이것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이걸로 뭘 하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게 헌신됐을 때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로 가져왔을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에 가져왔을 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 얘기했던 주체, 나의 주체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나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헌신되어질 때 오늘도 병의 역사가 또 7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앉으시고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었다. 저쪽엔 두 마리였는데 두어 마리가 있었으니 이 두 마리가 이제 쌍으로 좀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축복하시면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나면 일곱 가지 또 7이죠. 아주 가득 완벽하게 사람들이 4,000명이었더라. 자, 사람은 4,000명이었는데 그들을 흩어보시고, 자, 4,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들을 이제, 먹고 난 그들을 귀가시킬 수도 있고, 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는 파송된 하나님의 역산 증인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다시 원인이 되어서 10절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라 지방, 즉, 마가단,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마가단, 마가단 지방으로 그냥 가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가치관을 볼 때, 여러분, 기독교적 시각은 뭐냐면 전우주적입니다. 기독교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가족만, 내 가족만, 내가 살던 세대만, 내가 있는 곳만 편안하고 안전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시각이 넓어져서 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일본에도 지진이 좀 났다는 우리와 섭섭하고 서운한 관계이지만 갈등 속에 있는 관계이지만 저 일본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타자에 대한 가치가 우리의 주체성이 우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나로가 아니라 저 무한대에 있는 저들에게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이고 시야이고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노라는 이제 그게 우리에게 와서 온 세상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시각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미얀마에 고통받고 뭐 벌써 250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땅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민족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 상한 자들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안주하고 우리 교회만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민족을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의 시각이에요. 그 관점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나라가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고 온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한대로 있는 타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수의 마음,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경 공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